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3개 사면 하나 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육이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내돈내산이라고 영상을 담았잖아요. 바보. 자, 구독자님들, 제가 드리는 선물 여기 있습니다. 자, 무조건 도엔도 3개 구매하시면 하나가 갑니다. 금액,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얘를 하나, 3개 샀다. 그러면 얘 하나 가서 이렇게 네 개를 받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자, 오늘,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 에이, 나도 봤어. 그러면, 에이, 분갈이 흙. 얼마나 좋은 흙을 드려요? 세상에, 다육이 키운 걸 보면, 나도,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는 흙이 쑥쑥이다. 그 흙을 분갈이 흙. 또 드려요. 택배는 5만 원 이상이면 구독자님은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자, 쑥쑥이 보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류를 3개 사면 하나 주는지 보겠습니다. 아유, 쑥쑥이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응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이 쓰니까 역시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는 어디가 가장 좋다? 물 빠짐이 가장 좋고 통풍이 좋아야 좋다. 그 화분이 도엔도 화분이다. 매니아, 다육이를 오랜 세월 키운 사람들이, 아이고, 야, 화분 중에는 도엔도만한 게 있냐? 이렇게 말했던 그 화분을 오늘 3개 사면 무조건 하나 더 드립니다. 어머, 그래요? 어머, 세상에, 여기도 잔치네. 제가 잘못했어요. 왜? 어머, 다육이는 내돈내산이라고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해라. 그래놓고. 지는 안 줘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제가 드리는 선물 무조건 3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자, 그러면, 6만 이상, 12만 이상 분갈이 흙도 드리잖아요. 택배는? 에이, 공짜가 어딨어요. 내가 돈 내지. 자, 오늘은, 자, 도엔도 사각분. 제가 사각 원형 주물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사이즈로 제가 소개하고, 그 외에 사이즈가 필요하면 저한테 몇 센치짜리 사각분이 필요한데, 그래도 3 플러스 1을 드립니다.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어느 순간 그만 영상을 안 올리면 그만합니다. 예, 맞아요. 자, 도엔도 51번 갑니다. 사각입니다. 자, 이렇게 몇 센치예요? 9.5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 몇 센치예요? 10cm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통풍 배수 확실합니다. 도엔도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런 무늬들이 가요.
자, 하나, 둘, 세 개. 자, 51번 9.5 곱하기 10. 하나는 12,000원, 세개 하면 36,000원. 36,000원 내면 네개 갑니다. 자, 요렇게 네 개가 갑니다. 자, 51번이었습니다. 자, 52번은 약간 키가 큽니다. 입구는 같습니다. 자, 입구는 9.5cm 맞죠? 자, 길이 재러 갑니다. 13cm. 13.5cm. 맞죠? 예. 그 도엔도는 10cm, 13.5, 16.5 일률적으로 갑니다. 왜? 그래야 깔끔하니까. 자, 13.5cm. 자, 입구는 같습니다. 자, 도엔도 52번. 9.5 곱하기 13은 15,000원, 3개 45,000원 결제하면 4개가 갑니다. 자, 하나, 둘, 세개 샀어요. 그러면 얘까지 4개가 갑니다. 괜찮았어요? 선물 괜찮죠? 그럼 25% 할인인데요. 돈으로 깎아주는 게 최고 좋지. 돈으로 깎아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아유, 목소리 크게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커져. 자, 54번. 자, 지름이 13. 12.5. 12.5네요. 12.5. 그리고 높이가 10.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러니까. 같죠? 아까 51번하고 같잖아요? 가격은 18,000원, 3개 54,000원. 자, 3개 54,000원 결제했습니다. 구독자님 받는 거는 4개 받아요. 왜? 아이, 내가 하나 선물 준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도엔도 54번, 12.5 곱하기 10은, 18,000원, 3개 하면 54,000원, 내가 받는 거는 4개. 괜찮죠? 예, 맞아요. 선물도 그럼. 자, 깎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6번. 자, 56번은 입구는 같습니다. 12.5.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머, 구려. 자, 높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는 10cm잖아요. 그럼 얘는 16.5cm. 예, 그러면 56번이에요. 55번은 어머, 없어요? 예, 그럼 56번 가는 거죠. 자, 56번은 13.5 곱하기 16.5는 하나 27,000원, 3개 81,000원에 사면 4개를 받습니다. 4개. 4개 받아요. 4개. 이렇게 갑니다. 어머, 세상에. 자, 56번은 이렇게 4개가 갑니다. 하나, 둘, 요. 하나, 둘, 셋, 4개. 괜찮죠? 제가 뭘 가장 많이 심어요? 염자가 왜 집에서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화분을 잘 써야지. 자, 염자를 가장 많이 식재하고 맨첫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조건 다육이 마음에 간다, 애낀다 그러면 다 도엔도에 심어요. 그 다른 화분요? 아이고 이쁘잖아요. 자, 그다음에 56번 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만 컸으면 좋겠다. 창분, 창 심을 만큼 컸으면 좋겠다. 자, 사이즈 갑니다. 17. 맞죠? 그리고 높이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13.5. 맞죠? 자, 세개 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개 사면 얘를 하나 더 줍니다. 자, 가격은 3만 원. 세개 하면 9만 원. 네 개가 가니까.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제일 좋잖아요. 25% 할인이 어딨어요? 도엔도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은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깎아줘요? 에 25% 깎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세개 결제하시면 9만 원, 하나 더 해서 네 개가 배송받습니다. 아이, 쑥쑥이 당연히 주죠. 6만 원, 12만 원, 24만 원. 자, 그 다음에 도엔도 59번. 오! 어머, 그러면 높이가 틀리잖아요. 자, 13.5였죠, 여기 높이가. 자, 여기 보시면 16.5잖아요. 자, 입구는 같습니다. 17, 그 다음에 높이는 16.5. 가격은 36,000원, 3개, 108,000원 결제하시면 4개가 갑니다.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4개가 가면, 아따, 내가 그동안에 그이 36,000원짜리 여기 뒤에 있네요. 저런 애들이 다 36,000원짜리예요. 원형 있으면, 원형도 제가 다른 영상에 있잖아요. 원형, 사각, 주물까지 다 있습니다. 원형, 사각, 주물.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36,000원짜리 사각 같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주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형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돼. 같이 36,000원인데, 자,
예, 따로 영상을 찍긴 할 거지만 혹시 그 영상을 찾지 못하면 요 아이는 사각 36,000원. 3개에서 108,000원이면 4개 갑니다. 주물이에요. 요렇게 생긴 게 주물이에요. 주물럭. 자, 손으로 주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6,000원, 3개 사시면 108,000원, 하나 더 드립니다. 쑥쑥이, 갑니다. 2kg. 그리고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아셨죠? 자, 이게 원형이에요. 자, 원형도 36,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각이 좋다. 아니야, 36,000원짜리 주물 다 주세요. 36,000원짜리 원형 주세요라고 하면 똑같이 조건은 4개 갈 때 가격은 얼마요? 108,000원 결제하시고 상품은 4개 받으시고 제가 쑥쑥이 분갈이 흙하고 깔망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래요. 못 찾아 못 찾아. 도엔도 사각분, 도엔도 원형분, 도엔도 주물럭분 하면 좋을 텐데 안 나와.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죠. 자, 이게 주물럭 주물이에요. 주물. 아이고 세상에 주물. 그죠? 얘는 저기 원형 5만 원짜리. 그래서 요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 여기 36,000원짜리 원형. 어머 세상에. 원형 36,000원짜리에 옥연과 녹기란을 심었습니다. 얼만큼 좋아요? 저도 풀물에 많이 심잖아요. 아이고, 알이 틀려요. 씨알이가 엄청 굵어요. 자, 지금 보여지는 아이들은 캡처해서 주시면 제가 3 플러스 1로 드리고, 그리고 쑥쑥이는 또 자랑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리하여. 자, 여기는 이화랜드 다육이 농장 약 300여 평 정도 되는데, 맞아요. 임대 매장은 없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다 키웁니다. 오롯이 100% 판매 가능합니다. 화분 많습니다.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쑥쑥이가 좋다. 자, 쑥쑥 영상 이어갈게요. 같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구경하시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화분을 조금 큰 사이즈, 작은 거 말고, 아이고 큰 것도 필요했는데 오늘은 3 플러스 1, 3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개를 영상에 담고 색상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를 뜯으면 똑같은 색상으로 4개는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예은분 25번입니다. 36,000원짜리 제법 큽니다.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 17.5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쟀더니 아이고 19까지나. 이 유난히 판사각, 예은분에서 나오는 판사각은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3cm 맞지요? 자, 그러면 하나 36,000원인데 3개 108,000원을 내면 하나 더 갑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3개 값을 내시고 배송은 4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3개 108,000원 하더라도 배송은 4개가 갑니다. 아, 108,000원이면 아쉽네요. 맞아요. 흙은 어떻게요? 6만원, 12만원, 24만원에 흙 들이는 양이 다르잖아요. 예. 자, 예은분 이렇게 칼라분으로 되어 있는 예은분이고, 아이고 야, 요새는 누가 도엔도를 많이 쓰지? 그래요, 그래요. 자, 도엔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소개합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사이즈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법이 다릅니다. 주물, 원형, 사각. 자, 주물은 몇 센치예요? 오메, 20이 넘네. 그죠? 20이 넘네요. 20.5, 21cm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6.5.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주물이라고 하셔도 되고, 69번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어려우면 그냥 주물이라 하셔요. 주물 20 곱하기 16.5, 하나 36,000원. 3개 108,000원 결제하시고. 하시고 4개 받는 겁니다. 자, 디자인은 이게 이제 제가 호피 문양이라고 하는데 거품 공법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원래 도엔도 색상도 있습니다. 청색이 나는. 자, 이렇게 해서 섞여 갑니다. 자, 그다음에 도엔도, 네, 도엔도 원형분 6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도엔도 원형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36,000원짜리를 일괄적으로 3개 가격에 4개를 보내드려요. 자, 사이즈? 어머, 야는 18cm
8.5 정도 됩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얘도 주물럭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6.5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도앤도 원통 아유 내가 그래요. 원통이라고 하지. 원통. 자, 원통이고 주물분 모양 다르죠. 자, 가격은 36,000원, 3개 가격에 108,000원 내시면 4개를 보내드려요. 자, 수량 있는 만큼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도앤도 59번, 사각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각. 자, 사각은 조금 작을까요? 17? 16.5, 17. 자, 왜냐면 크기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16, 17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6.5, 맞죠? 16.5 맞습니다. 하나 36,000원, 3개 108,000원 하면 4개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래요. 내가 작은 사이즈만 소개했어요? 내가 그 끝에 그랬잖아요. 건너뛰었어요? 도앤도 예우분 모든 아이들을 맞아요. 3개 하면 하나를 더 드려서 4개 드립니다. 라고 제가 영상에 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해 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큰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도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